스님, 안녕하세요.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흥분이 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. 저도 잘 몰라요. 누구나 다 그래요. 누구나 다.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흥분이 되고 그래요. 근데 이제 이것을 좀 가라앉히려면 이제 육체적인 노력은 심호흡을, 호흡을 좀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. 그러면서 하나, 둘 하면서 호흡으로 일단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염불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띠는 중에도 오직 관할 때는 관, 세할 때는 세, 음할 때는 음, 보할 때는 보, 살할 때는 살에만 딱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불 방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식관을 한다면, 즉 호흡관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코끝에 딱 집중을 해서 숨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줄 알고 숨이 나올 때는 나오는 줄 아는,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이 가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가쁘면 가쁜 대로 숨이 가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, 숨이 거칠게 들어가면 거칠게 들어가구나 하고 알아차리고, 숨이 거칠게 나오면 거칠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림, 다만 알아차림만 있다. 자, 이런 방법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.